시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의 부모 지승현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화요일의 엄마세요. 이혜은 씨 소개해드립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부모의 든든한 멘토이신 이영희 선생님 소개해드릴게요. 선생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스튜디오에 화요일의 엄마들이세요. 10인의 엄마단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길에 나가면 이것저것 자꾸 주워오는 우리 민재의 사연을 함께 나눠봤었는데요. 어머니, 한 주 동안 민재가 좀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네. 어땠어요? 이제 좀 주워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주워왔어요. 예. 네. 아니, 그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어머니 보시기에는? 글쎄요. 그러니까 집에서 지금 잘 좀 놀아주고 신경 써주고 마음 좀 읽어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안 주워오네. 사실은 제가 저 말씀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지난주까지만 돌멩이 뭐 뼈다귀 이런 것들 들고 왔다 민재인데 그래서 스튜디오에 민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민재한테 민재 너 정말 이제 안 주워와? 그랬더니 네, 이제 안 주워요. 그러더라고요. 네. 민재는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왜 안 주워오는지. 그렇게 뭐 떡부러지게 말은 안 해도요. 네. 그냥 글쎄 그냥 별로 죽고 싶지 않아. 뭐 그냥 그런 식으로만. 그러니까 뭔가 채워지는 게 있으니까 네. 아이가 굳이 뭘 주워오지 않아도 마음이 좀 든든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참 저희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하기는 좀 못하지만 역시 부모의 힘이라는 것이 네, 여러분의 힘도 있으시겠지만 또 이 프로그램 부모라는 이 영향력을 저희가 굳이 또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민재의 빠른 변화 어머님은 인정하실지 모르지만 또 다른 어머님들 에이 설마 그게 그렇게 금방 좋아졌겠어라고 의심들을 가지실 것 같아서 저희가 얼마나 많이 변화를 했는지 또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민재의 집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후 다시 찾은 민재의 집.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민우를 엄마가 재우고 나서 너랑 놀아줄 그때는 거야. 그때는 뭐 시끄럽게 놀 수도 없고 그래 조용한 놀이 그리고 좋겠다. 또 엄마는 하니까 그냥 아빠처럼 그렇게 아빠랑 시랑 같은 놀이도 할 수 없고 하니까 그냥 저는 카드 놀이 같은 그래 그럼 월요일 날은 카드? 월요일은 원 카드니까 원 카드. 어린 동생 때문에 주로 혼자 시간을 보냈던 민재. 저한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와 놀 때도 많이 같이 놀아주시고. 민재만을 위한 시간 갖기. 수요일은. 수요일은 저거 물수다. 겨울에는 아이글레이가 조금 촉촉하니까 열나. 이렇게 놀아준다고 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많이 좋아요? 네, 많이. 민재의 억압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밀가루 반죽놀이. 마음껏 묻히고 주물러도 보고. 엄마가 마지막 먼저다. 규칙적으로 놀이 시간을 정해 부족했던 민재와의 시간을 보냅니다. 어떻게 잡아? 혼자 그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책 보는 거니까. 텃밭 가는 거 재미없대던데요? 재미없대요. 아니 그러니까 애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 거지. 민재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해 장난감마저 모두 창고로 넣어버렸던 부모님. 드디어 장난감은 다시 민재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보낸 장난감인지 이리저리 아무리 살펴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아빠도 이제는 민재의 마음을 읽어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많이 놀 게 없어가지고 뭘 하고 놀지 더 많이 모르겠었는데 장난감 보내주니까 이런 것도 그 다 예전에 다 있었던 것들이라 다 추억이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이제 텃밭 가는 대신 민재가 하고 싶은 장기놀이를 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아빠와의 놀이 시간이 신나기만 한 민재.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아쉽기만 합니다. 평소에 억압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걸 좀 고쳐가 나가고 좀 민재에 대해서 좀 자유분방하게 하고 싶은 걸 시키고
민재 위주로 좀 생활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좀 둘째한테 신경 안 간다고 하는데 민재 보기에는 좀 신경이 가는 것 같은데 민재에 대해서 많이 놀아주고 좀 그런 마음 안 갖게 노력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 또 뭐 주워 왔어? 어? 너 이거 또 돌멩이 또 주워 왔어? 늘 민재의 행동을 다그치기만 했던 엄마. 민재가 주워온 물건으로 함께 만들기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거 바다 같아, 왠지. 이것들은 그냥 어디서 파란지는 피자. 민재가 이렇게 주워온 물건으로 같이 해보니까 어떠세요? 아니, 재밌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주워온 거 맨날 처치곤란이어가지고요.